안녕하십니까, 두공TV입니다. 자, 겨울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점점 더 추워지는데요. 이 겨울 현장에서 필수품인 오늘 고체 연료를 준비했습니다. 자, 고체 연료는 남성분들이라면 군대에서 하키 퍽 모양 거고 나눠져 가지고 이 밥도 끼리 먹고 하셨을 건데, 뭐 남자분들이 아니더라도 요새 캠핑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도 뭐 고체 연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근데 저희가 준비한 제품은 대용량입니다. 대용량. 이거 보이시죠? 요 대용량 17리터 통에, 17리터 이 깡통에 들어있습니다. 17리터 깡통에 들어있고, 무게는 약 12kg입니다. 12kg가 나가고, 이두 개를 준비해 놨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체 연료라고 해서 아무거나 막 사시면 안 됩니다. 자, 요거를 일단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 때는 이 일자 드라이버 같은 게한게 있어야 됩니다. 초반에 한번 열 때는 일자 드라이버 같은 게 있어야 열립니다. 이거 지금 불 한번 붙였는데. 자, 이거 열어보면, 이거 보이죠? 불을 한번 붙여서 이 새까만 게좀 묻어서 그런데, 진짜로 고체, 하얀색 고체가 들어있는 게 있고, 자, 두 번째. 두 번째 거는, 이거 보이죠? 젤리입니다, 젤리. 젤리 같은 액체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리뷰할 제품은 요, 알코올류 젤 타입으로서, 고체 연료가 왜 필요하냐? 실내외 뭐 건설 현장, 그 다음에 뭐 도배, 그 콘크리트 양생하는 거, 그다음 비닐하우스, 캠핑, 낚시, 뭐 이렇게 이 불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불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 불을 붙이실 때는 불총을 이용해 가지고 붙이시면 최고 좋고, 그리고 불총이 없으면 이렇게 종이 같은 거 길게 해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불꽃이 보이십니까? 이 액체 타입은 이렇게 불을 붙이면 이 파란 도깨비 불이 나옵니다. 이 파란색 불. 요 파란색 불, 요새 저 캠핑 가가지고 불멍 하시는 분들 애들한테 보여주려고 그 도깨비 가루 그거 사가지고 뿌리시죠. 이거는 따로 도깨비 가루가 필요 없습니다. 처음부터 도깨비 불입니다. 보이시죠? 파란 불꽃이 나옵니다. 자, 요한 캔이 약 7시간 정도 지속되고, 자, 끌 때는, 자, 끌때저 뚜껑. 자, 끌 때는 그냥 뚜껑을, 자, 닫아주면 끝. 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관하실 때는 뚜껑을 한번 더, 자, 그냥 열었다가, 열어서 이 가스, 요잔 가스를 빼주고 닫아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 시에, 양쪽에 이 손잡이가 달려 있어 가지고 이동하고, 뭐그 다음에 이 사각캔 17리터 짜리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놓고 보관도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이 특징이라고 하면, 이 태워도 재가 나오지가 않고, 이 나무 하면 재 나오잖아요. 재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유해한 그 중금속들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시험 성적표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소 중에는 연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다 타고 난 뒤에는 요 깡통만 남기 때문에 요거 분리수거하면 되니까 정말 좋습니다. 요거 이제 뭐 캠핑 같은 데 일단 들고 가서 쓰기가 아주 유용한데,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는 오늘 삼겹살 그리고 라면, 이렇게 막 삼겹살도 굽고 라면도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삼겹살도 그냥 이 후라이팬에 구우면 이 화력을 알수 없으니까 위에 솥뚜껑을 한번 올려가지고 솥뚜껑 삼겹살을 한번 해보고, 진짜 삼겹살이 잘 익는지 화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저 나왔던, 자, 요 하얀색 들어있는 이 고체 연료가 있는데, 이거 저희도 몰랐는데 이 액체류가 아니고 이 하얀색 고체가 들어있는 이 타입을 사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진짜. 이걸로 앞에 이제 이 고체 연료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삼겹살 한번 구워 먹어보겠다고 불을 붙였더니만, 와, 연기에 눈이 너무 따갑고 콧물을 막 줄줄 흘리는 게, 이거는 너무 유해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진짜 이거는 절대로 캠핑 같은 데 갖고 가시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이거 하얀 색깔뿐만 아니라 이 액체류도 똑같이 실내에서는 피우고 뭐 잠을 잔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실외 바깥에서만 쓰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하얀 거 이거는 절대 안 되고, 자, 하얀 거 일단 불을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자, 불을 붙였을 때도, 자, 흰 거는 빨간색 불꽃입니다. 빨간색 불꽃. 빨간 불꽃이고, 이 타는데, 이 연기에 눈이나 코 쪽으로 연기가 사고 오면 화생방하는 것 같습니다. 화생방. 건설 현장 같은데 밖에서 손불 쬐고 이 정도는 괜찮은데, 절대로 캠핑용으로는 완전 비추입니다. 하얀 거 이거 절대 사지. 빨간 불 이거 절대 사면 큰일 납니다, 진짜. 자, 옆에. 아까. 자, 아예 불꽃 색깔이 다르죠? 알코올류를 사셔야지 됩니다. 자, 도깨비 불꽃이 파란 불이 나오는 요런 걸 사셔야 됩니다. 캠핑을 가실 때는. 자, 불끌 때는 두개다 똑같습니다. 뚜껑만 닫아주면 불을 또 꺼지고, 이거 하나 7시간 가고 하니까 캠핑 갈때 진짜 기가 막힙니다, 진짜. 그럼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솥뚜껑 올려가지고 삼겹살 한번 구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어린이들한테는 진짜 주의를 요하는 게, 이게 젤리 같지 않습니까? 이거 흔들어 보면 출렁출렁 이게 젤리 같습니다. 이거 젤리인 줄 알고 퍼먹었다가는 진짜 큰일 납니다. 눈 실명한답니다. 절대로 어린이 손에는 닿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솥뚜껑을 달구고 있습니다. 저 화력 보이십니까? 밑으로 불꽃, 와, 엄청납니다, 진짜. 불 나오는 게 엄청납니다. 첫 번째 그흰거 했을 때는 진짜 눈 따가워가지고 달구다 껐습니다, 진짜. 근데 이거는 확실히 다르네요. 확실히 파란 불을 쓰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삼겹살 하면 이제 솥뚜껑 아니겠습니까? 솥뚜껑. 이 솥뚜껑을 저희는 길을 들여놨는데, 솥뚜껑 길들이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위에 솥뚜껑 길들이기 어떻게 하는지 클릭해 보시면 솥뚜껑 길들이기 영상을 올려놓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삼겹살을 이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충분히 달았는가? 뜨거워가지고 망가졌겠습니다. 자, 삼겹살. 자, 삼겹살 올리겠습니다. 이야, 이 삼겹살 한번 보여드려요. 있는 거. 이야,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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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준다. 끝내줘. 끝내준다. 와, 불 보입니까? 끝내줍니다. 이거 좀 약하네. 어우, 이거. 자, 이거를 이제 밑에 이제 장작불 떼고 하고 이러면 좋죠. 근데 간편하게 이렇게 큰 화력을 낼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밑에도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어 보니까 무슨 장작 피운 것처럼 장작 따닥따닥 장작 타는 소리가 막 나고 불꽃도 걸어불고 여기로 걱정납니다 이거 진짜. 와 고기 잘 익어요. 간단해요. 와 끝내준다. 와 끝내줍니다. 자 이제 캠핑의 마지막은 라면 아니겠습니까? 라면 물도 이렇게 잘 끓습니다. 라면 물도 엄청나게 잘 끓습니다. 와, 다이어트. 이거 봐. 야. 자, 그리고 또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밤에는 이 파란 색깔 불꽃이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지만, 낮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불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불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모르니까 항상 화재에 주의하고, 그 다음 이 주변에 아주 뜨거우니까요. 불이 붙어 있을 시에는 보이진 않지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불 조심하세요.